안녕하세요. 고향란입니다. 전시회 끝나고 오늘 드리아네 푸샤를 제가 오랫동안 팔과 가본에서 길렀던 걸 선보이겠습니다. 이렇게 대주로서 키워가지고 꽃을 보니, 뭐, 참, 화려함에 극치입니다. 멋있죠? 그냥, 하나하나 뜯어보면은, 하나하나 뜯어보면은, 여기저기서, 뭐, 꽃들을 올리고 있어요. 여기에 보면은, 요 다음에 계속 이래가지고, 계속 꽃대를 밀어 올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꽃대가 나머지 아직까지 피지 않은 꽃대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보이고 지금 여섯 개 보이고 지금 세대가 피었습니다. 세대가 피었는데 뿌리 보시죠. 뿌리를 그냥 뭐 바닥에 드러내 놨고 이래 쭉 아래까지 아니었습니까? 이렇게 피고 그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주 오래된 고전 품종인데 지금 아마 국내에는 이 품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없고 일본의 현관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했는데 기존 이온에서 나오던 그런 푸시하고는 조금 다른 품종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아직 꽃들 정확하게 구분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착각이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. 요 진행적으로 잎 자체가 보면은 지금 이온에서 나오는 그런 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분촉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대주 부양의 명물은 하나 남아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저 안에 가서 전시회 끝나고 나서 틀 안에 나나를 한번 감상하겠습니다.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아이가 틀 안에 나나예요. 화형 멋있죠? 요것도 지금 이 아이도 국내에 몇 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안에 잎 안에도 전혀 뭐 손상이 없고 아니었습니까? 깔끔하게 아니었습니까?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. 위에도 두 송이를 달았습니다. 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요거는 산양잎입니다. 향이 정말 좋은 아이죠. 워크리아나 피니칼라입니다. 국내에서 피니칼라에는 아마 국내에서 지금 피니칼라는 첫 번째로 선을 보이는 걸 알고 있어요. 브라셔 보려고. 퍼시발리아나 티보네요. 안에 잎 안으로 쭉 한번 봐보세요. 대주는 이래서 멋진 거예요.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직도 지금 꽃대가 6개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정말 풍성하죠. 전시회 끝나고 나서 아직도 이래가지고 아직도 따위를 철수를 하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. 홀리아워. MC 물방울입니다. 이 아이도, 전혀, 쭉 보시면 물방울이 정확하게 나오시죠. 그죠?
이 아이는 처음에 올 때부터 몰빵을 고정된 아이예요.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이래가지고 몰빵을 고정되지 않는 몰빵 그 묘들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학정 그 일반 묘에서 학정될 수 있는 거는 고작 4%랍니다. 4%인데 어떤 분들이 이래가지고 60%까지 나온다는 거는 낭설이 미진호 씨한테 뭐쭉 이래가지고 관계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4%랍니다. 그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대하고 셀룰레아 카오캄입니다. 카오캄이고 티포예요. 띡 바야나요. 요 아이도 요번에 전시회 하고 나서 저희들도 이꽃 선별 개체인데 단지 꽃은 원래는 네이디 오사카하고 바로 물방울을 기대했었는데 물방울은 꽝이 됐고 꽃은 정말 아니었습니까? 환상적으로 피었습니다. 깔끔하게요. 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멋있죠? 셀룰레아입니다. 카탈리아 멋있죠? 이 아이도 요번에 노인네임인데 그 나벨이 빠진 관계로 입상은 받지는 못했지만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. 그렇죠. 여기도 비니칼라 있습니다. 아직까지 비니칼라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꽃에 대한 색감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전형적으로 비니칼라가 시대가 아마 열릴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지금 꽃이 지고 나면은 지금 분주를 하여 가지고 아마 판매에 들어갈 겁니다. 티포입니다. 요 아이도 티포고. 이 아이도 피니칼라였는데 이제 꽃이 지어가는 상태입니다. 안셉스 교배종입니다. 요 아이들도 요번에 이래가지고 저희 전시회 끝나고 나서 이 페탈 립이 아주 반듯하게 피어져가지고 이걸 차후 부양해서 이래가지고 교배 묘주로 사용할까 합니다. 요거는 내추럴 개체에서 오래전에 제가 구했는데 올해 이제 올해 올해 세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. 요 아이도 올해 이제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해가지고 피고 뭐 세상에 안 예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죠? 뭐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설명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다른 분들처럼 이래가 하는 게 조금 서툴러서 화려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부양에는 어마어마한 재산 꽃이 있다는 거
그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멋있죠? 그래하고 안으로 또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 전시회를 우리가 하면서 제가 좀 몸살 감기를 좀 심하게 많이 합니다. 어젯 난 우리 앞으로 차후에 이걸 요런 목불을 제가 200개를 선정 만들어서 여기 완전히 자연 생태 보고 진짜 오키드다리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때는 정말 아마 4, 5회째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이제 2회째인데 쭉뭐 그렇게 해 나가는 게제 목표고, 다음에 오셔서 관람하셔도 절대 손상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난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열정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보실 수 있겠지만 열대 우림을 완전히 만들고 싶습니다. 예, 그때까지 뭐 조금 미흡하거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아직까지 서툴러서 그러는데 너무 뭐 화려하게 저는 꾸미지를 않습니다. 꾸미지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래가지고 보여드리고 정직하게 있습니까? 부양을 앞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연말 연시가 다 되어 가시네요. 연말에 과도하게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고 또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건강하게 연말 연시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